소낭저수지 바로 위에 2015년 축조된 제2소낭저수지는 천내계곡의 핫스팟으로 찾는 이가 많았다고 합니다. 황매산 돌팍샘에서 발원하여 부암산 아래를 흐르던 지금은 저수지 둑이 되어버린 바로 저곳입니다. 사람에 소요되고 겨우 남게 된 천내계곡을 찾아 소개해봅니다. 황매산 줄기에 절경들과 함께 즐기면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. 저수지와 계곡이 만나는 곳입니다. 수량이 꾸준합니다. 계곡 어디에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물놀이를 즐길 만한 소들이 곳곳에 있고요. 제2소낭저수지 위쪽으로 쭉 탐방하고 있는데요. 저수지는 경남 산천군 신등면 장철리 1438-9입니다. 황매산 즐기시고 길 따라 내려오거나 단성에서 산청 쪽에 황매산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. 상류 쪽으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펜션들도 보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예쁜데 앞에 소개했던 핫스팟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? 더 위쪽입니다. 오래된 소낭저수지 아래 모습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